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멋진 선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선만 사용한 도롱을 보고 나도 잘 그리고 싶다는 분들, 오늘 선생법 보고 익히면 바로 그림이 확 달라질 겁니다. 자, 멋진 선을 걷기 위한 선 연습입니다. 똑같은 굵기의 일정한 선이고요. 두 번째는 강, 약, 이렇게. 세 번째는 약, 그 다음 다시 강약에, 그 다음 네 번째는 강, 약, 강, 약, 강, 약 이렇게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곡선을 해볼게요. 똑같은 굵기의 일정한 곡선이죠. 자, 두 번째는 약, 강, 또 약, 강, 약, 강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줍니다. 세 번째는 강, 약, 강, 약, 강, 약. 자, 이렇게 한 거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연습해 보세요. 사선 긋기입니다. 강약 강약. 자, 밑으로 반대로요. 약강 약강.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해 보세요. 자, 이번엔 안에서 밖으로 힘 주다가 뺏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는 강하게, 밖은 약하게 되겠죠. 자, 밖에 선을 보시면 밖에 선들은 안에 선보다 훨씬 선도 가늘고 색깔도 더 연해지죠. 자, 기초 도형으로 많이 그리는 우리가 정육면체인데요. 이거 저번에 동영상으로도 많이 봤죠? 자, 이렇게 똑같은 선의 굵기로 그렸습니다. 이거하고 또 선의 굵기를 다르게 그릴 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선의 굵기로 그렸을 때랑 비교해 보세요. 느낌이 다르죠? 여기에다가 명암을 한 컷 정도 더 넣으면 더 예쁘겠죠? 자, 이번에는 선 연습을 응용해서 산을 그려보겠습니다. 강약, 강약 이런 식으로 선을 이용해서 산을 그렸어요. 자, 두 번째 것은 똑같은 굵기입니다. 자, 1이 2보다 잘 그려 보이죠? 이제 선 연습이 연필로 선 긋기가 익숙해지면 펜으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선 긋는 게 숙달되면 선만 거두, 선만으로도 그림이 완성됩니다. 발도 그리고요. 안에 밑에 발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겹쳐 있는 모습으로 누워 있는 여자 모습입니다. 아, 저 이제 선의 종류에 대해서 해볼게요. 선의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번 선은 형태를 잡는 그런 선입니다. 연하게 대강의 선을 잡아요. 이때는 이제 형태를 잡기 위한 거니까 연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명확한 선으로 형태를 완성합니다. 지금 하는 이런 선은요, 이럴 때에서는 다음 작업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잘 그으려고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여기에는 이제 물감이나 그 소묘로서의 명암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단지 이거는 형태를 잡기 위한 명확한 선입니다. 이렇게 형태를 잡고요. 자, 이번에는 선의 강약을 다르게 해서 인체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것은 아까 형태를 잡는 선이라면 지금은 그냥 이 선만으로 완성되는 그런 그림에서의 선인데요. 자, 약하게 전체 크기 정도로만 선을 그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명확한 선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번 거는 이렇게 스케치 없이 그리는 거고요. 자, 인체의 골격을 생각하면서 팔의 곡선도 강약을 넣어서 그려보세요. 팔 같은 데 보면 이게 곡선이죠. 그럴 때그 윗부분 굵은 곳은 진하게, 가는 곳은 약하게, 그리고 멀리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앞에 보이는 선은 강하게, 뒤에 보이는 선은 약하게. 그래서 강약을 조절하면서 그려보세요. 이번에는 색을 입히기 전에 전 단계가 아니니까요. 선 하나하나마다 조금 멋부리듯이 그리면 좋겠죠? 발레 복이니까요. 얇은 천이니까 연하게 그려주세요. 다리는 다시 진하게. 이렇게 선의 변화를 준 발레리나 그림은 영함이 없이 더 멋지죠? 자, 이번엔 짧은 선으로 디테일을 살려서 좀더 자세한 선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머리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옷에 이제 디테일 같은 것도 살려줄 거예요. 브라우스의 주름도 좀 자세히 그리면 좋죠. 자세히 그립니다. 손가락. 좀더 이제 자세히 그리지만 아까보다 이번엔 선에도 변화를 줘야지 잘 그린 것처럼 보여요. 짧은 선이라고 강하고 굵게 똑같은 굵기로 하지 마시고 조금 강약을 넣어서 그려주시면 선만 그림으로 그렸어도 그림이 예쁘고 좀잘 그린 것처럼 보이게 돼요. 자, 다리에 주름, 바지에 주름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이제 색을 입혀주면은 좀더 변화가 있겠죠? 간단한 색의 변화 줘도 좋아요. 자, 손이나 소매 등을 보시면 선에 변화를 준걸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꽃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그리던 이런 꽃하고는 이제 안녕하시고요. 꽃도 한번 멋지게 그려봅시다. 자, 앞에서 배웠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선. 또, 강약을 줘서 변화를 주는 선. 이걸 응용해서 꽃잎을 그려봅니다. 꽃잎이 옆에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같은 꽃이라도 선의 강약에 따라서 그림이 훨씬 잘 그려 보여요. 약간 멋부리듯이 이렇게 선 드로잉은 내가 좀 이렇게 선에 멋부린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시면 좋아요. 똑같은 꽃인데 선의 강약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죠? 옆과 비교해 보세요. 자, 이번에 국화 잎도 그려보겠습니다. 국화 잎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약간 선에 강약, 강약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이 줄기도 마찬가지죠. 꽃한 송이, 국화 한 송이 완성됐네요. 자, 이번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드릴게요. 선에 있어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런 걸 털선이라 그러죠. 자, 이제 이 선은 이제 털 인형이나 동물 그릴 때만 이용하고요. 사용하지 마세요. 초보자처럼 보여요. 자, 이제 자신감 있게 선을 그으세요.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그냥 잘 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감 있게 선을 쭉 그어보세요.
자, 위하고 비교해 보시면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제 마지막으로 평경에다가 응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길하고 뒤에 있는 길 차이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대교인데요. 대교도 앞에 있는 대교는 이렇게 좀 진한 선으로 이렇게 인체뿐만 아니라 정물 풍경도 선을 잘 쓰면 그림이 완전 달라 보입니다. 자, 뒤에 있는 대교는 보시면 연하게 그렸어요. 선만으로 거리감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강하게 디테일을 그려주고요. 대교에 이어지는 줄 또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어디 여행 가서 다른 물감이나 이런 거 없이 선만으로 선 드로잉, 여행 드로잉 잘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연습하시면 멋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선 사용법으로 여러분의 그림이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